어허. 다음 층에서 뭐가 나오려나 모르겠네. 아, 좀 봐주라. 아, 너무하네, 이거. 자, 보시죠, 지금. 제가 이불 샤먼하고, 스프라이트, 서큐버스 있고, 파란색 좀비들. 굴이라고 썼지만 전태는 파란색 좀비예요. 예. 자, 이제 세이브 합시다. 그리고, 아하하, 이거 어떡하냐, 진짜. 자, 일단은, 아우. 어차피, 메이시아 부르는 것도 늦었고, 자. 오휴. 페이크 쓰는 것도 좀, 아우, 그러네요. 자.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과감하게 갑시다. 이때는 이쪽 열 정리부터 하도록 하죠. 이쪽 열 정리할 때 스포트로 정리. 안 먹힐 가능성도 있어요. 호호, 데미지가 이 정도면은, 으아. 뭐 어쩔 수도 있잖아. 일단 굴부터 먼저 처립시다. 지금 다리 두 개밖에 없네요. 과감하게. 자, 그리고 카리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그러면은 카린이 히트 블레이드로 라이언을 업시켜주고요. 공격력을. 그리고 앞에서 한방 때려주고. 어, 뭐야? 아, 옆에까지 피해를 받는구나. 허허, 야, 이거 신경 써야겠어요, 이제는. 자, 55 경험치를 얻었다고 하지만은 일단 모르죠. 자, 그리고 오피리아가 일단 앞으로 가서 일단 대기 탄 다음에 다시 한번 블리자 씁시다. 블리자 써주고요. 자, 이쯤이면은 마무리된 사람이 두 사람. 레벨 32로도 올랐어요. 자, 그리고. 아, 일단 카린 대기. 자, 일단은. 뭐 먹여줍시다. 별로 달리 방법이 없네요. 중국 기술이 있긴 한데 만화가 부족하죠 지금. 자, 10포인트 얻었고. 자, 일단 앞으로 가서 벌처를 고울에게 보내주고요. 얘도 레벨이 낮거든요. 지금 레벨이 낮은 쪽이 브라이언하고 티티 그리고 카린하고 여기는 리안 그리고 팜이에요. 지금 보면은 브라이언을 제외하고는 마법 계열 캐릭터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지금. 자, 일단은 TTR 레벨 27로 겨우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모르죠. 일단은 리안은 일단 대기하고. 자, 일단 리안이 쓰시는 문라이트 기술이 있긴 한데 이거는 자제하고 턴종을 합시다. 자, 미스 한 명. 아하, 큰일 났노라. 자, 일단 한 명은, 다행히 기절해서 벗어났네요. 우후, 이때 기절에 얼을 사람 한명 나왔네요. 아하. 우후.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프게 생겼네, 이거. 아, 이거 이 녀석도 백합짓이다 또. 아, 자, 이때 기절 확정이에요.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가, 아, 히프. 야, 이거 너무 심했네. 내가 너무 과감하게 갔죠 제가 지금. 자, 턴두 번째인데
자, 일단은 일단 리커버리로 한번. 아이고 못하는구나. 멜트까지 갈 수 있나? 멜트는 일단 한 사람밖에 못 쓰는 거 같네요. 일단 멜트는,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자 일단 앞으로 갑시다. 자 리커버리로 일단 세 사람 정도는 예, 다 회복시킬 수 있죠. 자 11포인트 경험치 입수했고 TT도 오케이 퀘이크 씁시다. 이참에 아예 데미지 다 줘야겠어 지금. 자 근데 저 블루 드래곤만은 불쌍이네요. 예. 자 일단은 뒤로 빠집시다. 뒤로 빠져서 이따 중보병에게 한 대를 먹여주죠. 스나이핑. 자 그리고 다구리 합시다. 예.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자. 자, 일단은. 자, 일단 앞으로 가서. 플래시로 먹여주고요. 12 데미지 나왔고. 오케이. 기적 확정 났고요. 자, 예. 자, 그리고, 이브라이로. 일단 뭐, 안 먹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건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자, 일단은. 잠깐만. 아, 아니야. 행동 안 끝났구나. 좋아. 좋아. 멸심 나무 해가지고. 방해되는 쪽부터 먼저 없애죠. 일단은. 아, 안 되는 거야. 일단 어쩔 수 없네. 와, 실수했구나. 내가 또. 아. 자, 일단 TT는 뒤로 빠집시다. 지금 달 방법 없네요. 자, 턴 종료. 자 일단 4명.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일단 오피리아는 기적 확정이 났고요. 또 기적 확정한 사람 두 사람 있죠. 예. 아 아이템 셔틀 해야겠네 이렇게 되면은. 6의 기절 확정.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자,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예. 자, 이렇게 된 이상, TT가 아이템 셔틀을 좀 해줘야겠네요. 자, TT가, 각성제를 이용해서, 팜부터 먼저 살려주고, 자, 그리고, 팜은 레저럭션을 사용할 쪽이 아 한 명밖에 안 되네. 자 그러면은 라이프라도 살려줍시다. 자 그리고 아 슬래셔도 못 쓰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일단은 자 일단 팜은 일단 약간 뒤, 어쩔 수 없이 뒤로 빠지고요. 자 랄프가 일단은 일단 아이템 얻는 겸 해서 스파이트 공격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한 명은 제거했어요. 자, 명왕곤도 얻었는데. 자, 일단은 이쪽에서 이불샷 한번 때려주고. 자, 레벨 38로 놀랐어요. 자, 일단은 엉망이네, 엉망 진짜. 와, 엉망이야. 자, 지금 블루 드래곤 또 깨웠고요. 오호, 자, 일단 카린은 일단 기절 확정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토레이신 가장이 어서오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은 추천해주신 감사하겠고요. 스마트폰, 아이폰 이용자분들도 추천해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데. 야, 이거 다시 불러야겠네, 이거. 자,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엉망. 와하,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자, 일단 빠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레온마니아 살았기 때문에 우선은 데스폴트로 3명에게 확연하게 보내주고. 자, 일단은 방해꾼은 한 명 없어졌고요. 자, 일단은 아씨, 어떡하냐, 이거. 자, 일단 봅시다. 일단은, 지금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팜 하나뿐이에요, 지금. 자, 누구를 살려줘야지, 일단은. 저 서큐버스를 향해서. 아니, 서큐버스 말고 다른 녀석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냐는 건데. 자,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티티가, 예. 좀 거들어줘야겠어요. 지금 다리 방법 없습니다. 지금 TT가 아이템 셔틀을 좀 해줘야겠어요. 지금 각성제도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다행인 거죠. 자, 각성제. 자, 그리고 오피리아가 이 위치로 가서 서큐버스에 한방 먹여주고요. 아, 진짜. 아! 야, 이거 이러면 어렵단 말이야. 아, 나 미치겠네. 아, 데스폴트까지 쓰는 것까지 좋았는데, 진짜. 아. 야, 어떡하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라이프 게임 오버. TT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뭐. 자, 어쩔 수 없네. 일단 턴 종료하고요. 어허. 야,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어, 아. 자, 지금. 한번 먹여줬는데. 지금 이거는 진짜 사람 화나게 한 거지, 지금. 자, 일단 빠져나왔어요. 오케이, 좋아.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TT도 아이템 셔틀에서 게임 오버예요 지금. 자, 자, 기존한 사람 회복시켜주고. 자, 그리고 레저럭션으로 한 명이라도 보완을 해주도록 합시다. 지금 머리 복잡해지려요 지금.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백스태핑 시키고요. 없애네 이제. 짠나죠 이제 지금. 자, 일단은 오피리아도 마지막 샷을 거기로 합시다. 달리 방법 없네요. 자, 레벨 33까지 올렸고 그나마나 다행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방 먹여주고요. 좋아 좋아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아하,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나 머리 아파지려고 그래 지금. 미치겠네 진짜. 아. 자, 그리고 플레임 버스트를 써줍시다. 뭐 레벨이 낮지만요. 휴. 이것도 이제 날 무시하는구나 이제. 아. 자, 도망칩시다. 어쩔 수 없네요. 자, 던종료. 자, 또 기절 확장한 사람 있죠. 랄프. 그리고 어, 아니네. 어, 좀 운 떨어졌어요, 다행히. 자, 그러면은 오피리아가 이렇게 가서 한번 먹여주고. 자, 화신의 영이도 그렇고. 아, 잠깐만요. 아이템 먹고 일단은. 자, 마력 회복제 얻었고 이렇게 해서 때려주고. 자, 마무리 됐죠 이 정도면은. 어, 아니야? 야, 이거 짠나네 이거 갑자기. 와, 자 일단은 레저럭션으로 부활시키죠. 지금 거리가 안되니까. 자, 또 마시아가. 마시아를 일단은 다시, 아이고, 각성제로 끼워주고요. 어, 야 진짜 이거 오늘. 아, 중반에도 초를 안 쳤으면 다행인데 제가. 아,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자, 일단 없앴습니다. 아, 어렵게 없앴네요. 허허. 자, 9층인데 자, 일단은 세이브부터 하고. 일단은 장비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장비가, 자, 명왕 이블 슬레이어 가면은 일단은 브라이언에 건네주고 장착하고, 명왕공도 섬에 건네주고 장비해주고요. 자, 그리고 브라이언은 이블 슬레이어 장비해서요. 자, 일단은 데미지라도 좀 올려줘야 하는데. 이거 쉽지가 않네요 또. 야, 근데 이거 몇 층까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아, 이거 오늘 안에 다 끝낼 수는 있나. 자, 일단은 데스폴트로 일단은 이쪽 라인을 보내버리도록 하죠. 데스폴트. 자, 20포인트 경험치 얻었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주죠. 자, 이쯤 마무리 됐고요. 36으로도 올랐고.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블리자드 한번 써봅시다. 예, 그게 낫겠네. 블리자드 한방 더. 오케이, 좋아. 자, 지금 다크엘프는 얼었죠. 자, 한 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켰고, 일단 브라이언도 대기하고요. 자, 마시아는 일단 이 위치로 가서. 자, 썬더 플레어로
좀 줄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팜도 팜은 일단 대기하죠. 팜은 대기. 자, TT도 일단 이 시점에서 대기. 자, 그리고 자, 샤샤폴론이 어서오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요, 추천 넣으신 감사했고요. 스마트폰 아이폰 이용자분들도 예, 추천 넣으신 감사하겠습니다. 자, Z6님도 어서오시고요. 예. 그 Z6사니까 그 여러분 BMW 아시죠? BMW의 G4가 생각나게 하네요. 예. 근데 Z6라는 차가 있나 모르겠네. 자, 미안합니다. 괜히 제가 또 농담해버렸네요. 자, 일단 프로텍션으로 해주고요. 자, 방어에 업해주고, 자, 카린 가주고요. 자, 플래시로. 일단은 고블린에게 먹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레벨 낮거든요 지금. 자, 못 보신 분들 아마 그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데미지 46은 좋은 것 같은데. 자, 자 그리고 역시나 이브라이를 한 번 더 먹이고. 네, 뭐 데미지는 13. 그래도 아까 전보다 나은 것 같죠. 네. 자, 일단 그래도 마비 걸렸고. 자, 일단 크리티컬로 12를 줬는데 껌값이죠. 이것도 껌값, 여기도 껌값. 예, 껌값이죠 다.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자, 일단은 여기서 앞에서 때려주고요. 일단 다굴 앞에는 장사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때려주고. 자, 마무리 시켰고 여기서부터 시켜주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는 썬더플레어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죠. 오호, 이 정도면은 3명 마블에서 34 올랐고요. 자, 그리고 호코블린에게 한 방. 자, 20포인트 넣고 팜은 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킵니다. 자, 60포인트 25 올랐고, 오케이. 자, 일단은 빠져주고요. 리안드 레벨 올려야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데몬즈 메일 얻었네요.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은 히트블레이드로.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자, 오호, 더블 임팩트 줬을 줄 아네요. 자, 4포인트 경험치 입수.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턴종 잡시다. 이제 리안도 레벨 올려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히트 블레이드로 써주고요. 원래 평소 같았으면은 제가 스킬 쓰고 뭐 그런 마무리 했을 텐데, 제가 중반에 마법사들을 예, 아시죠? 좀 레벨을 많이 못 올렸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레벨 14. 그리고 페트로 클라우드? 이게 뭐지? 한번 보죠. 페트로 클라우드가 뭔지. 자, 듣게 페트로 클라우드. 어허, 아예 그냥 석화를 만들어버린다는데. 좋습니다. 자, 일단은 턴 종료하고요. 자, 그리고 한번 페트로 클라우드 써보죠.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얘 레벨이 낮습니다만 예 예 뭐 실수였네요. 미안해요. 괜히 시간만 끌겠네. 자 그리고 다시 히트 블레이드. 자 한 번 더. 자 끝났네요. 오케이. 자 72포인트로 많이 올랐고 자 다음 층으로 가죠. 아 진짜 왠지 이거 사망의 탑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째 야.